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 의사당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인증 절차에 반발하며 폭력적으로 나선 것인데 이 과정에서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의사당 상황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하원이 합동회의를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 지지 시위대가 의사당으로 난입했습니다. 경찰이 시위대를 필사적으로 막아보지만 시위대 일부는 의사당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의사당 밖에서 시위를 벌이던 수만 명의 시위대 일부가 무력으로 진입을 시도한 겁니다. 진압 과정에서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의사당 내부에서 총격전이 발생했는데 시위대 여성 한 명이 경비대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사당 안팎으로 폭력 시위가 계속되자 국방부는 주 방위군까지 전원 동원시키며 진압에 나섰습니다. 폭력 시위가 격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영상을 게재하며 평화적 시위를 촉구했습니다. It was a landslide election and everyone knows it, especially the other side. But you have to go home now. We have to have peace. We have to have law and order. We have to respect our great people in law and order. 회의를 주재하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상원 의원들이 대피하며 현재 의사당은 봉쇄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인증 회의는 우선 잠정적으로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시위대의 난입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의사당이 정리되는 대로 바이든 당선인의 인증 절차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이번 사태는 지지자들 앞에서 대선 불복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펜스 부통령까지 압박하며 결과를 뒤집으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이 초래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제는 펜스 부통령까지 자신은 결과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김경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 남쪽 앨리스 공원에서 열린 지지 시위 연설에 나서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우리가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What we have to go through and you have to get your people to fight. And if they don't fight, we have to primary the hell out of the ones that don't fight. You primary them. We're gonna let you know who they are.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더욱 흥분했고 USA 구호와 함께 선거 사기를 주장하며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옳은 일을 하기 바란다며 펜스가 옳은 일을 하면 우리는 대선을 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펜스 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각 주에 재인증하라고 돌려보내는 것뿐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펜스 부통령이 그렇지 않는다면 슬픈 날이 될 것이라며 펜스 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I just spoke to Mike. I said, Mike, that doesn't take courage. What takes courage is to do nothing. That takes courage. And then we're stuck with a president who lost the election by a lot. And we have to live with that for four more years. We're just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워싱턴 DC 시위가 격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고통 속에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라고 트위터에 약 1분짜리 영상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This was a fraudulent election, but we can't play into the hands of these people. We have to have peace. So go home.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모두 대선 막판 뒤집기를 시도한 것으로 의사당 밖에서는 시위를 조장하고 내부에서는 상원 의원으로서 상하원 합동 회의를 주재하는 펜스 부통령에게 투표 결과 확인 거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에겐 각 주의 투표 결과를 낭독하고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는 권한뿐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은 선거 결과를 바꿀 권한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대선 결과를 뒤집으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민주주의가 짓밟힌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워싱턴 DC에는 주 방위군이 투입됐습니다. 이 시각 현재 워싱턴 DC는 통금이 발령된 상태입니다.
국방부는 의사당 시위가 격화되기 시작한 오후 주 방위군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1,100명의 주 방위군이 워싱턴 DC에 진입했으며 의사당 주변을 중심으로 시위 현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무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도 동부 시간으로 오후 6시, 서부 시간 오후 3시를 기해 수도 워싱턴 DC 전역에 야간 통금령을 발령했습니다. 워싱턴 DC 경찰 당국도 이번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콘티 워싱턴 DC 경찰국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13명을 체포했으며 5정의 총기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악화되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TV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전례 없는 반란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오늘 오후 자신의 인수위가 설치된 델라웨어 윌밍턴에서 전국 생방송을 통해 이번 사태는 시위가 아닌 반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직접 TV 생방송에 출연해 사태를 종식시킬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I call on President Trump to go on national television now to fulfill his oath and defend the Constitution and demand an end to this siege, to storm the Capitol, to smash windows, to occupy offices, the floor of the United States Senate, rummaging through desks, on the Capitol, o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reatening the safety of duly elected officials. It's not protest. It's insurrection. 바이든 당선인은 의회의 선거인단 투표의 인증은 민주주의의 위험을 재확인하는 신성한 의식이어야 한다며 지금의 사태는 역사상 전례 없는 폭력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지금 사태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이번 사태를 끝낼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는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는 일시 중단됐다 동부 시간 오후 8시부터 다시 속개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폭력 사태에도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 최종 인준 결과를 뒤집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늘 오전 하원 회의장, 시위대가 의사당 안으로 진입하면서 회의장 내는 일순간 혼란에 빠졌습니다. They broke the glass. 경호원들이 시위대를 향해 총을 겨누며 출입구를 봉쇄하는 동안 의원들은 급히 다른 출구로 의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상원 회의장에서는 최종 인준에 앞서 토론 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이 당선인 인준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My challenge today is not about the good people of Arizona. And we'll stand in recess until the call of the chair. 곧이어 경호원들이 장내로 급히 들어와 의원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상황이 진정되면서 연방 상하원 회의는 다시 속개됐습니다. 앞서 오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최종 인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까지 인준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인준을 막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The voters, the courts, and the states have all spoken. They've all spoken. If we overrule them, it would damage our republic forever. 초유의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을 초래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준비하던 인준 거부 움직임은 명분을 잃었습니다. 11월 대선의 마지막 선거인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에서 민주당이 2석 모두 승리했습니다. 6년 만에 상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게 된 민주당은 대선 승리와 하원 다수당 유지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하는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어제부터 실시된 개표 결과 조지아주 연방 상원 모두 2명의 민주당 후보가 현직 공화당 의원을 꺾었습니다.
개표가 98% 진행된 시점에서 민주당 존 오소프 후보는 223만 3,982표, 득표율 50.4%로 220만 1,099표로 49.6%의 득표를 기록한 데이비 퍼듀 현 상원의원을 0.8%포인트 차로 꺾었습니다. 앞서 또 다른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라파엘 워넉 후보가 득표율 50.8%로 49.2% 득표율에 그친 켈리 레플러 현 상원의원을 이겼습니다. 존 오소프 후보의 경우 퍼듀 상원의원과의 득표율 차가 1%포인트 이내인 만큼 재검표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And there's a potential where some of these elections could be within a half a point, so the second place finisher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potentially ask for a recount again. 공화당 두 명의 후보 역시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지아주 선거 당국이 이번 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없었다고 밝힌 만큼 선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이 조지아주 상원 의석 2석을 모두 가져가며 상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습니다. 하원 다수당 유지에 상원까지 가져가며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화당 입장에선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할 각종 입법 정책들을 견제할 힘을 잃었습니다. 이제 행정과 입법부를 민주당이 모두 장악하면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3차 경기 부양안이 일사천리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이달 초부터 600달러의 현금 지급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과 동시 세 번째 경기 부양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당선인 역시 조지아주 결과에서 두 석 모두 승리할 경우 이달 중 현금 2,000달러 지급을 약속했고 민주당이 오늘 연방 상하원 장악을 확실시함에 따라 법안 통과에 걸림돌이 없어진 것이 이유입니다. 6년 만에 상원 다수당 대표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오늘 국민들에게 과감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달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도 구체적인 부양안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현금 2,000달러 긴급 지원을 포함한 3차 경기 부양안은 2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구호 패키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간 축소됐던 연방 추가 실업수당이 다시 정상화되고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 규모도 지금보다 확대될 수 있습니다. 퇴거금지 역시 추가 연장되고 주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지원책도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지난 116대 의회에서 매번 좌절됐던 안건들이 일사천리로 통과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과 동시 신속한 의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부터 백악관과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민주 독주 상황을 최소 2년 동안 유지하게 됩니다. 새 정권 출범과 함께 납세자 1인당 2,000달러, 부부 합산 4,000달러가 지급되고 부양가족들에게도 현금이 지급될 것이 가시화됐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연방 하원의원에 취임한 직후부터 의회 활동이 제한되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의원은 오늘 연방 하원의원 명의의 공식 성명서를 배포해 최근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후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셸 박스틸 하원의원은 현재 감염에 따른 증상은 없는 상태지만 동료 의원들과 스태프들의 안전을 고려해 오늘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미셸 박스틸 하원의원은 지난 11월 선거에서 48지구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이후 지난 월요일 워싱턴 연방의회 개원식에 참석해 취임 선서를 하며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공화당 초선 의원들을 비롯해 여러 의원들과의 접촉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새롭게 개원한 연방의회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시내 24시간 운영되는 대형 백신 접종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뉴욕시 5개 보로에 24시간 운영이 되는 대형 백신 접종 센터를 이번 주말까지 2곳, 수주 내로 5곳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소는 맨해튼 라마커 시장, 브루클린 아미 터미널 NX 빌딩, 브롱스, 베스케이 인더스트리얼 파크 등입니다.
퀸스와 스태튼 아일랜드의 경우 아직 미정입니다. 또 현재 백신 접종이 허용된 의료 종사자, 요양원 환자와 직원들의 백신 접종이 확보 물량의 4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접종 대상자들이 접종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다음 차례로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뉴욕주는 대략 90만여 회분의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어제 뉴욕주 전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2,666명, 사망자는 1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뉴저지 주 정부는 어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등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전 등록은 뉴저지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한 주 전역의 접종센터 77곳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인 인구가 많은 버킹 카운티에서는 프라미스 뉴버지 메디컬 센터와 샵라이트 잉글우드 러셔 파크 매장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 정부의 백신 접종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 카운티가 연방정부의 2차 경기 부양안 시행에 따라 세입자 퇴거 유예를 2월 말까지 연장하고 예산 고갈로 중단됐던 렌트비 지원을 재개하는 등 세입자 보호 정책을 확대합니다. 기아자동차는 오늘 신규 로고와 브랜드 슬로건 공개 행사인 로고 언베일링을 개최했습니다. 새로운 로고는 신 브랜드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균형과 리듬, 상승 세 가지의 디자인 컨셉을 나타냅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오늘 멕시코 이민자들이 보낸 송금액이 406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미국에서 일하는 멕시코 이민자로 미국 정부의 부양책 덕에 소득이 높아져 송금액을 늘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민간 기업들의 고용인원이 12만 3천 명 감소하면서 최근 코로나19 급증으로 노동시장 회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ADP 보고서에 나타났습니다. 고용 감소는 주로 서비스, 제조 부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2월 서비스 부문에서만 10만 5천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후 인육으로 쿠키를 만든 러시아 희대의 연쇄살인마가 재판 과정 중 사망했습니다. 최소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수감 중이던 주코바는 코로나19로 1년 넘게 연기된 재판 과정 도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